안녕하세요. 이번에 방문한 곳은 종로구에 위치한 컬러풀 뮤지엄입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9에 위치한 안녕 인사동 건물 6층이며 안국역 6번 출구나 종각역 3-1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 인사동 건물 외관입니다. 주차장은 사진에 보이시는 마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컬러풀 뮤지엄으로 출발! 먼저 입장권을 구입한 뒤 자판기 모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통 핑크빛인 볼풀장이 나옵니다. 네온핑크가 주제인 핑크스파입니다. 아이와 함께 와서 놀아도 괜찮을 만큼 깊지 않고 안전한 볼풀장이어서 인생샷도 찍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 차례인데요. 바로 옆에 공중전화 박스에 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색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진 공간입니다. 다양한 색에 대해서 더 깊이 빠져볼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 앞으로 더 나아가면 원형판과 모니터 두 대가 보이는데요. 왼쪽 모니터 앞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색을 추천해주고 오른쪽 모니터에서는 앞서 보았던 원형판 위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뒤 원형판 위에 누워주시면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원형판 바로 위에 자신이 찍히는 모습이 보이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원래는 팡 터져 나오는 소리와 함께 알록달록 색종이들이 흩날린다고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모니터에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촬영한 사진이 전송됩니다. 다음 공간엔 다양한 컬러의 벽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공간입니다.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 찾기에 도전해보세요. 이곳은 유니콘과 플라밍고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작은 볼풀장입니다. 여기서도 사진 찍기에 좋아 보이네요. 착용 가능한 소품들도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는 문도 독특하네요. 이곳에는 다양한 컨셉의 볼풀장이 있습니다. 수박과 도넛들이 있어 달달한 분위기네요. 바로 옆에 좀 더 커다란 풀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투명한 볼로 채워져 있어 구름이 둥둥 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공간이에요. 알록달록 다양한 색상의 비누와
패밀리 타월도 비치되어 있고 수건과 샤워볼 등 샤워할 때 필요한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나오면 바깥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깥의 하늘과 함께 무지개 색상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자연광으로 사진 찍기 좋아 보였습니다. 안녕 인사동 건물은 컬러풀 뮤지엄 외에도 음식점이나 굿즈샵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뮤직 컴플렉스.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LP판을 자유롭게 골라 음악을 즐기며 커피나 차, 맥주, 와인을 마실 수 있는 LP바입니다. 테이블마다 LP판을 플레이해줄 수 있는 턴테이블이 있어 음악 감상하며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즈의 아이돌 굿즈샵. 건물 내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구조의 길도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팝업 스토어가 있나 봅니다. 1층에는 플리마켓을 하고 있네요.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오리 인형이 반겨주는 굿즈샵인데요. 촬영 허가를 받아서 촬영하고 싶은 만큼 다양한 한국 느낌의 굿즈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제품마다 영어로 설명도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손님도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안녕 인사동 건물을 중심으로 경복궁과 창경궁, 위쪽으로는 북촌 한옥마을도 있어 위치적으로도 방문하기 용이한 곳입니다. 안녕 인사동 건물에 꼭 한번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